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노우리가 이제 책 표지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중국은 책 제목이 이런데요. 이 노우리가 나온 이 책 중에서 제가 이제 이북으로 이렇게 보다가 앞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자기의 이야기를 동화를 통해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명이 깊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장애 어린이를 키우는 경험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말이죠. 아기를 갖는 건 이탈리아로 멋진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안내서를 여러 권 사고 굉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콜로세움에 가보자,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보자, 가면 축제에 참여해보자, 유명한 이탈리아 와인을 마시자, 피자를 먹자, 파스타는 또 어떤가? 당신은 이탈리아에서 사용할 간단한 문장도 몇 개 연습합니다. 모든 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몇 달을 간절히 기다린 끝에 출발의 날이 옵니다. 가방을 싸서 공항으로 출발하지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무원이 말합니다. 네덜란드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라고요? 지금 네덜란드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예약했는데요. 이미 도착해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이탈리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비행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근 질병으로 가득한 곳도 아니에요. 그저 다른 곳입니다. 새로운 안내 책자를 사야 하고 전혀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뿐이죠. 여기는 단지 다른 곳일 뿐이에요. 이탈리아처럼 화려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이탈리아보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한숨 돌리고 나면 주변을 둘러보게 될 거예요. 네덜란드에는 풍차도 있고 튤립도 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은 이탈리아 여행을 했다고 잘난 체 하고 거기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자랑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요. 나도 이탈리아에 가려고 했어요. 그럴 계획이었죠. 그 아픔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탈리아 가는 꿈을 못 이룬 것은 아주 큰 상실감이에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가지 못한 것을 계속 슬퍼만 하면 매우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네덜란드 말이에요. 삶의 깊은 진실을 알려주는 책이죠.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이용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간증하시고 찬양해 주셨지만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목적대로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정말 몇 명일까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리스트 체크한 대로 내 인생이 그 지점까지 왔다라고 감히 우리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멋진 하와이행을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순간 몽골 고비 사막이 있다는 걸 깨달은 분도 있지 않으세요? 그래 나는 멋진 남극으로 도전을 떠나보자 라고 했지만 저 사람 가득한 마닐라 한 도시에 여러분이 처해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 우리 모두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면 예기치 못한 곳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첫 번째 결혼 생활,
아니 나의 결혼 생활을 보더라도 그 신혼 때의 그 아름다움보다는 내가 원래 예상했던 내 결혼 생활은 지금 이게 아닌데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를 처음 키울 때 그 행복과 감사보다 지금 내 자녀를 보면 뭔가 뒤틀려진 것 같은데 우리 관계가 뭔가 망가진 것 같은데 그게 내 가족을 봐도 그렇고 내 자녀를 봐도 그렇고 내 일터를 봐도 그렇고 내 삶의 미래적인 계획을 봐도 내가 원하는데 내 인생의 관역에 꽂히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과 여러 학습된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도착한 세계가 너무 낯설어서 너무 예상밖이라 큰 충격에 빠지는 일이 큰 당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실은 예상하지 못한 세계 속에 빠진 그 당혹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해요. 정혼하고 난 다음에, 약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 결혼식을 1년간 준비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하객들이 얼마 올지도 알고요. 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충분히 넉넉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 잔치기 때문에 동네에서 먼저 몇 인분 준비했는지 식사 준비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쉽게 나오는 결혼 잔치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1년 이상 잘 준비했을 거고 그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위기가 생겼죠. 잔치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부수적인 게 아니죠. 우리 제주에서 뭐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도감도 계시고 이렇게 고기 썰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주에서 고기를 뺏고 축제를 이야기하겠어요? 이 지금도 유대인 랍비는 무슨 얘기냐면 Without wine, there is no joy라고 그래요. 와인이 없으면 거기에 기쁨도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구약성경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잔치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잔치는 파국이에요. 그렇죠? 흥은 깨질 거예요. 조만간 깨질 거예요. 이 잔치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될 텐데 벌써 종쳐야 돼요. 평생 불명예를 줄 거예요. 평생 미안함 속에 살 거예요. 그렇죠? 가장 축하받아야 할 주인공이 가장 모욕당하는 대상으로 바뀔 지경이에요. 그냥 이 본문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고라니 하지만은 이 잔치의 주인공 입장에서 아니 삶의 고난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네덜란드에 도착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징인 거죠. 먼저 준비한 우리 몇 가지 상징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포도주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주와 어떤 포도주죠? 하나는 옛 포도주고 하나는 새 포도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옛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고 새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보면은 이걸 다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포도주의 상징입니다. 옛 포도주는 내가 주도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주도한 내 인생. 이거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옛 포도주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의 기쁨을 위해 내가 마련해 놓은 여러 장치와 계획과 실행 등을 통칭하는 상징이 옛 포도주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 놓는 모든 결과물들을 옛 포도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신경을 잘 쓰죠. 좋은 것, 좋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옛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을 알려줘요? 내 인생의 기쁨이 유한하고 내가 만들어낸 능력치의 한계와 바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 인생에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절망이 있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을 불명예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이렇게 옛 포도주는 결국 내가 내 주도의 인생을 살았을 때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와 결핍을 보여줘요. 예, 이게 옛 포도주. 상징이 또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어떤 항아리가 나옵니다. 어떤 항아리가 나오죠? 정결 예식의 항아리가 나오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위기와 결핍을 만나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 항아리를 찾아갑니다. 항아리를. 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였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죠. 정결법이 있었어요. 씻는 규정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씻는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무척이나 컸어요. 대충 한 항아리당 숫자마다 좀 다른데 80리터에서 120리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성화들을 보면은 사람 키보다도 더 항아리가 커요. 그게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도덕을 요구하죠. 도덕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행동을 요구해요. 지켜야 할 것과 지켜야 하지 말 것을 알려줘요. 너가 그렇게 지키면 더 많은 복과 기쁨과 행복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유대인의 율법이 그들의 나은 행복과 나은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도덕은 이제 바뀌었어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우상으로 이 율법을 대신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자 해요. 더 나은 삶과 보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6절 보면 나의 우상은 늘 비어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지 못합니다. 이게 우상의 속성이에요. 이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기 전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 물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늘 우상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갈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손실이 이 우상이라는 항아리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높은 도덕과 나은 행동과 나은 우상으로 내 삶을 채운다 해도 내 삶에 포도주는 커녕 물조차 넉넉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때 결국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옛 포도주와 빈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한계와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도 제시해요. 어떻게 옛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길도 그 표지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새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포도주. 자, 그렇다면은 기쁨의 새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내 삶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새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발버둥이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야 해요.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놀랍게도 삶의 위기를 만나면 너무나 절박하면은 도저히 붙잡지 않을 지푸라기까지도 잡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그 항아리가 이제 물이 다 떨어져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익숙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전에 내가 쫓았던 것들을 계속 쫓아서 새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미련함이 있고 그런 과거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기 어려우세요.
저희 아내가 일전에 다리가 일곱 조각 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절박하게 공부했거든요. 너무 절실하게 공부했거든요.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제일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을 내려놓고 남들이 가지 않는 어떤 무모한 도전의 용기의 길을 애 두 명의 엄마가 유학의 길을 가려고 강남의 학원에 등록해서 아침 일찍 또 집안 업무 보다가 은행에 내려왔을 때 다리가 일곱 조각 깨졌잖아요. 깨지고 정말 마약성 진통제를 30분에 한 대씩 맞아도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게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거지 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박살이 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고 완전히 인생이 박살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고 이전에 소망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냥 영어 단어 GRE라고 그거 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유학이라는 박사과정이라는 걸 잡았는데 이것마저 놓치면 내 인생이 다 사그라질 것 같으니까 내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책 하나 펴가지고 그 하나 영어 단어씩 한 장 한 장씩 외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희 아내의 모습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 더 잡아볼까? 뭐라도 하나 더 끌어안아볼까? 라고 아주 애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고 내려놓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저희 아내뿐만 아니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공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대처할 때 하나님께 빨리 자빠져요? 빨리 항복합니까? 여러분 시인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거부해요. 부인해요. 회피해요. 원망해요. 아니 누구 의지할 만한 사람 없는가 빨리 살펴본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살펴봐요. 아주.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기댈 언덕이 없을까? 빨리 막 계산기 돌린다고요. 이거 안 됐는데 그러면 옆에 집에 가서 포도주라고 빌려올까? 아 어떻게 좀 옆 동네에 가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조금 공장에서 좀 수입해 올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근데 이미 잔치 행은 다 깨지고 그 많은 포도주를 구해올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머리도 돌리고 내 인맥과 내 모든 거 다 활용해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왜요?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는 그 미련함들이 그 옛 습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제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그랬죠. 혼인 예식을. 그렇죠. 1년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보면은 2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돼요? 대답해 주세요. 뭐로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퀴즈. 자,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는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창세기 1장을 제가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힌트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는 무슨 날일까요? 제가 봐도 어려워서 못 맞힐 것 같아. 이렇게. 이게요. 이 본문을 그 이 1장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1장하고 연결하면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날이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창세기 보면 어떻게 세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의 날이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날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월화수라는 개념을 안 썼다고요. 안식일까지 6일간 그다음에 안식일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 2장 1절을 1장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셋째 날 하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생각했던 좋은 날이 셋째 날 잔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열매와 과목들과 씨 맺는 것들을 풍성하게 잔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특별히 씨 맺는 과목들이 풍성해서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씨 맺는 나무 중에 가장 상징적으로 풍성함과 부여함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부부가 여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엄마는 지혜로워요. 네, 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이 셋째 날을 가장 절정으로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포도주를 제일 잘 마실 수 있는 날이 셋째 날이고 그 은혜를 입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셋째 날에 가장 큰 절망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내가 아무리 보기 좋게 고급한 그 포도주도 결국은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결핍을 빨리 인정해야 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꿈을 꿨지만 주님 지금 내 삶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빨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회복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회개를 빨리 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내가 세웠던 내 셋째 날 계획이 무용지물로 돌아갔습니다.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도와 주소서. 아멘.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예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예 날 부르소서.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2024년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1년간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한들 그 1년의 계획이 나의 혼인잔치에 그대로 발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축제의 절정이라고 생각한 모든 씨 맺는 채소가 풍성한 포도 열매가 가득한 그 포도 지수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바닥이 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나에게 소망이 가장 필요한 순간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내 안에 가장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때 내 순간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항아리를 닦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했지만 아구까지 넘지도 않고 빈 깡통일 뿐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 붙잡고 다른 동네 가서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때가 사흘째 되던 날이구나. 드디어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구나. 빨리 항복해야겠구나. 빨리 엎드려야겠구나.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빨리 주님께 돌아갈 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 내 우상들, 내 열심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떨어뜨리실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알고 보면. 왜요? 나중에 새 포도주가 진짜 좋으니까요. 여러분, 우린 알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내 계획이 실패한 거 씁쓸해도 돌이켜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때는 내가 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된 것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왜요?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주도적으로 살았네요. 아버지, 그랬던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초대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새 포도주로 바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인과 회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야.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꽉 잡으면 결국은 분할이 떨어진 포도주, 옛 포도주밖에 맛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절부터 8절까지 채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 하인이 한 역할이야. 오늘 본문의 메인은 신랑도 신부도 아니야. 물론 제가 주일날 좀 역적인 의미를 더 설명하고 이게 왜 표적인지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 다 하인이 움직였어. 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얘기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 다음부터 하인은 그냥 그대로 했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수고가 엄청 컸어요. 여섯 항아리니까 600리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나의 우물에 가서 또 우물을 얼마나 하인들이 많이 퍼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을 채우되 어떻게 채우래요? 넉넉히 아귀에 넘치도록 채우래요.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저도 기억 잘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날마다. 근데 제한테 들어온 게 뭐냐면 아귀까지 채우라는 거야. 아귀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저한테 이 감동이 왔을까요? 너의 계획, 너의 의지, 나에게 완벽히 순종해서 넉넉히 다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비어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채우든지 주님이 떠오르는 그 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물을 채우고 아귀까지 채우고 갖다 준 건 다 하인이었어요. 하인이 이 새 포도주의 기쁨을 가장 많이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넉넉히 채운다면, 여러분의 자아를 비운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넘치는 잔과 포도주를 그때서야 맛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빈 깡통과 빈 항아리에 주님만이 가득, 주의 말씀만이 가득, 주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서야 그 물이 새 포도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결론은 너무 잘 알아요. 여기 교회 학교 있는 자리입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 됐네. 새 포도주는 너무나 탁월한 맛이었어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와인 중에 최고의 맛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요? 예수님 직접 담그셨으니까.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손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새 포도주는 여섯 항아리나 가득 찼습니다. 온 마을을 먹이고도 남았을 거예요. 한 달, 두 달에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는 원래 그래요. 새 포도주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 우리 아구 흔들어서 내 안에 흔들면 흔들면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예수의 새 포도주가 나도 살리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갈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2024년 여러분을 이 아침에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옛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준다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왼손은 옛 포도주 하시고 오른손은 새 포도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의 비나리는 자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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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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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설정한 계획들 내 의지들 우리 2024년 기도 제목 냈는데 하나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건들면 오 예수 오 예수 예수의 말씀 예수의 기쁨 사랑 소망들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새로운 제일 맛있는 포도주로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우리 자녀도 살리고 내 목장도 살리고 이 제주도 살리고 우리가 환대하면서 우리 사람들도 살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감히 고백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새 포도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